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하드코어 야생 56일차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와, 여러분 뒤편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오, 와, 문명인가? 여러분 다른 곳이거든요? 다른 곳인데 사막에 따뜻한 바다가 또 걸렸어. 다른 곳인데. 그래, 이번에는 우리 한 번도 사막에서 시작해 본 적 없잖아. 이번에는 사막에서 시작해 보자. 이번에 따뜻한 바다 사막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여기 있는 그냥 내가 잔디로 바꿔줄게. 여기를 잔디로 바꿔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따뜻한 바다에서 시작해 보자. 스폰 청크가 나중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한 여기쯤에서 날았었죠. 여기 좌표가 지금 한번 적어놔야지. 64, 22.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지금 뒤편을 싸그리 싹싹 밀어놨고요. 지금 앞에 성을 잡았던 틀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틀도 이제 지울 예정입니다. 항상 밀겠다 밀겠다 했다가 최근에 다른 서버를 좀 즐기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좀 늦었는데 이제 천천히 또 밀어보고 바닥도 잔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저번 1차에 잠깐 이야기 드렸었지만 원래 제가 성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을 만들기가 쉽게 얘기하면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유가 있긴 한데 성을 만들기가 싫어져서 이 성은 부실 거고요. 여기 만들었던 틀은 부실 거고 다른 형태로 무언가를 만들 건데, 무언가를 만들 거냐, 일단 재료도 오늘 조금 만들려고 준비를 조금 해놨거든요. 약간 갑자기 생각이 왜 변화가 되었냐면 그 살짝 한국적인 느낌을 조금 만들고 싶어졌어요. 뭔가 외국 사람들이 성 같은 것도 많이 짓고 당연스럽게 이제 한국 분들도 성 같은 걸 많이 짓는데 뭔가 한국적인 맵은 개인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적인 느낌의 맵을 만들고 싶어서 일단 가장 먼저 뭘 만들려고 하냐면, 제가 성을 짓고 싶었던 이유는 성처럼 뭔가 큰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해서 성을 짓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큰 건물은 하나 지을 건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자체가 건물이 좀 크잖아? 웬만한 그냥 집보다 크니까 그 학교를 지음으로써 성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뭔가 한국적인 느낌을 내고, 그리고 크게 짓는 게 성 말고도, 아 성이래, 학교 말고도 아파트 같은 것도 지을 거고요. 뭐 빌딩 같은 것도 지을 건데 일단은 학교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주변을 둘러봤는데 학교만큼 큰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보통 학교가 산에 좀 둘러싸여 있고 나무에 둘러싸여 있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던데, 일단 저는 좀 보이는 학교로 할 거고, 중간에 이렇게 좀 크게 있는 학교로 할 거고, 그리고 저쪽에는 아파트 같은 것도 저쪽에다 좀 지어 놓을 거고, 그리고 뭐 이쪽에는 뭐 빌라 단지로 뭐 지어 놓을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주 길이 아니라 지형을 깎은 거를 계산하고 깎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곡괭이에서 봤을 때 저 뒤가 되게 흐릿흐릿하게 보여. 그게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죠.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저쪽에 가서 보이게 되면 저 곡괭이가 흐릿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자 여기서 살짝만 뒤로 가면 고기가 안 보여요. 이게 마크 원래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저거 중심 있죠, 마을의 중심을 곡괭이로 잡을 거기 때문에, 마을의 중심을 곡괭이로 잡을 거라서 이 중심에 맞춰서 지형을 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정도 보이고 여기 정도 보이는 건데 아마 여기도 이렇게 쭉 메꾸고 저기 있는 따뜻한 바다만 좀 보이도록 쭉 메꿔놓고 할 거고요. 저쪽도 메꿔놓고 할 거고,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잔디로도 바꾸고 전부 다 해볼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죠. 정확하게 전부 다 민 거는 결국에 56일 차였는데 아직 채우지 못해서, 그리고 아직 잔디를 바꾸지 못해서 언제쯤에 틀을 다 잡을지는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좀 보고 왔는데 약간 입구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 돌로 할까? 아니, 안 사람으로 하려고 일부러 안 사람을 안 버리고 잘 모아놨거든요. 자, 바닥에 잔디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안사람 블록으로 이쪽을 좀 해주고요. 안사 꿈은 안사람 블록, 유리나는 안사람 블록으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올라가고 해가지고, 어이구? 해가지고 이 위쪽을 또 막아주는 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반블럭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유리나는 안 사람이 반블럭이 있겠죠? 어 있다. 깜짝아. 순간 없는지 깜짝 놀랐네. 자 이런 식으로 채워주게 되면 짠. 약간 학기 입구 같은 느낌? 뭔가 제 기억에는 이 앞에 기둥이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 기둥을 잘랐는데, 아 있는 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지금 괜찮다. 지금 이렇게 좀 크게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딱 그냥 진짜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벽돌 느낌을 내가지고, 아 벽돌 느낌을 내는 게 아니라 학교니까, 당연히 학교니까 벽돌로 올려 쌓으면 느낌 괜찮을 거야. 이거 택팩이 좀 바뀐 게 오히려 벽돌이 좀 안 이쁜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벽돌이 뭔가 괜시리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조금 자글자글해 보이더라고. 좀 오히려 별론데 뭐 그거는 제작자의 의도니 어쩔 수 없겠죠. 자 이런, 아 좀 더 높여야 되나? 이런, 아무튼 이런 느낌. 자 지금 모니터가 슬슬 스폰되기 시작해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뚫어둔 이유로 모니터가 한번 스폰되면 답이 없이 스폰되거든요. 지금 그래도 좀 적게 되는 편이긴 한데 시간 좀만 지나면 정말 답이 없어져요. 엄청난 스폰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잠을 꼬박꼬박 자줘야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럼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교실을 만들 건데, 자 교실 같은 경우는 일단 2층이 될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학교가 봤을 때 이게 좀 높더라고. 보통 마크식 표현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할 텐데 이게 아니라 한 칸을 높여야 되더라고요. 한 칸을 높여주는 게 그 실제 학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여기를 이렇게 메꿔주고, 그리고 여기 틈을 한 줄로 하면 좀 어색할 거예요. 한 줄보다는 두 줄로. 지금 저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이거 창문이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겠지? 이렇게 해주고, 약간 학교를 다닐 때 창문이 두 개는 붙어 있는데 그 두 개 이후부터는 간격이 좀 넓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다섯 칸. 원래 두 칸이었는데 다섯 칸으로. 정말 제 기억을 토대로 하고 있죠. 학교를 안 다닌 지가 그래도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실 하나에 창문 네 개 정도 있으면 교실 하나쯤이지 않을까? 근데 진짜 큰 교실이 되겠다 생각보다. 조금 학교 크기가 걱정이 돼요. 교실 수가 많이 없게 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 학교 좀 많이 작아지겠는데, 저는 그 교실 수 많은 학교로 하려 했는데 크기만 크고, 아 오히려 좋은 학교지 크기가 크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아니야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다섯 줄은 맞는데, 다섯 줄은 무조건 맞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겠다 교실을 하려면. 왜냐면 반대쪽이랑 안 맞아 버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교실 해주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쪽이 교실 하나가 아닌 것 같아. 교실 두 개 같다? 이게 간격이 좀 넓었나? 나는 나름대로 좀 이쁘게 하겠다고 한 건데 간격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한 줄로 바꾸고 이쪽들을 조금 줄여보자. 자,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거다. 오케이. 이거야. 오케이. 자, 학교 느낌 지금 좀 나죠? 이것도 이제 2층으로 할 건데 일단 1층으로만. 그리고 중간으로 보자. 중간을 딱 보면 느낌 나네요.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포인트가 여 바닥을 바꾸면, 이 바닥을 지어서 뭐 다른 그 복도식으로 바꾸면 이쪽이 안 보여. 이쪽을 볼 수가 없어. 여기 창문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할 거면 이 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봤을 때는 한 단 높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안사람을 구해야 되나? 안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진짜 야생밖에 없겠지? 건축할 때 안사람이 이뻐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섬로감이랑 화강암은 절대 안 예쁠 거고,
안 살아. 너무 이쁜데 어떡하지? 고민 조금만. 일단은 이거는 댓글을 좀 받아보고, 오늘은 우선적으로는 매끄러운 돌로 할게요. 자, 지금 다 쌓았는데 나왜 이렇게 교실 작아 보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작아 보여? 보통 교실의 창문이 혹시 8개인가? 아니, 그치. 지금 그랬던가?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혼자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기준. 오케이. 그것도 그 학교에서 혼자 앉는 자리가 있는 게, 따지고 보면 공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혼자 앉는 자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서 혼자 앉는 자리도 넣어볼게요. 그 짝꿍이 없는 자리가 있었어. 한 줄은 짝꿍이 없는 자리였어. 아, 이거 내 학창 생활이 너무 공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괜찮죠? 제 학창 생활 공개돼도. 자, 이렇게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보통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 중심 친구 옆쪽에다가 교탁이 있고, 여기 칠판이 튀어나올 텐데. 그러면, 원래 근데, 오케이. 원래 그거 알죠? 이거 그 학교 앞에 제일 앞에 교탁인 거랑, 지금 교탁이랑 제일 중간에 제일 앞자리는 교탁이랑 붙어 있었어. 원래 맞아. 원래 이게 맞아. 나 학교 다닐 땐 그랬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교로 해줘야 공감이 좀갈 텐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 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반쪽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책상 표현해주고, 이거 표현을 좀 하려면, 그 칠판이 개인적으로 좀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칠판을 한줄 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면 학교가 칠판이 그 끝에 닿는 경우는 없거든요. 답 없다.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 끝에 닿는 경우는 아무튼간에 없으니까 벽을 높여줘. 근데 어차피 높이긴 높여야 돼요, 그 거기 기준에 맞추려면. 살짝 쿵 걱정되긴 하는데, 책상에 대한 그런 게, 그 칠판에 대한 그런 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뒤에다가 서랍장 느낌 같은 거 하나 내주고, 칠판 느낌 내주고 싶은데 어두워. 아, 짜증나. 어두워. 지금 밤 돼가지고 교실이 안 보여. 뭔가 귀신 나올 것 같아. 잠깐만, 빨리 가자. 나 뭔가 갑자기 무서워졌어. 약간 학교, 밤의 학교에 대한 공포가 좀 있거든요? 뭔가 그 학교 다닐 때 봤던 그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게, 밤의 학교는 항상 귀신 나왔어서 무서워서 밤의 학교 안 좋아해요. 자야겠어. 바로 자야겠어. 색깔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의자 여기다 두고, 의자 지금, 의자는 원래 다른 색깔로 하긴 해야 되지만, 모자라다. 그러면 또 돌로. 근데 돌도 바닥이라서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어쩔 수 없다. 조약돌 계단으로. 확실히 좀 티가 나는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바꿉니다. 당연히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뭐, 이렇게 책상 느낌 나겠지. 책상이랑 계단, 의자 느낌 나겠죠? 마크 공식 의자는 이거야. 마크 공식 의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솔직히, 마크의 의자는 계단. 이건 진짜 국룰이죠. 이거는 룰이야. 마크를 해본 사람이면 당연히 알 룰. 자, 이렇게 넣어놓고 수업 들으면 되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크게 만들까, 진짜? 미치겠네. 뭔가 너무 좁아 보여. 아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좁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높이를 더 높이자니,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높이 더 높이는 건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학교 만드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이거 미는 것도 장난 아니었으니까, 이거 미는 거한 15시간 걸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0시간 걸렸나? 그 정도 걸렸기 때문에, 뭐, 교실, 학교 짓는 것쯤이야. 쉽죠? 이제 문제는 벽돌이에요. 벽돌도 사실 진짜 만만치 않게 구해야 돼서, 늪을 하나 다 털었는데도, 사실 이거 늪한두개턴 건데, 여기가 다 썼네. 일단 오늘은 일단 건축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일 합시다. 오늘 사실 이거 땅민게 밀기만 한게 아니라 여기 채워주려고 물 쪽에 바다 시너기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다 시너기를 위해서 여러분 앵무조개가 필요하죠. 앵무조개를 구하다가 삼지창 든 드라운드가 있어서 당연히 놓치지 않고 잡았는데,
나왔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3개요. 3개를 나 진짜 이때까지 내 운 중에 최강이었던 것 같아. 일부러 제가 오늘 56일차니까 일부러 그때까지 가능한 드라운드 안 잡아가지고 이때까지 드라운드 몇 마리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통계 61차에 진짜 내가 역대급으로 가장 적게 잡은 횟수인 것 같아요. 오늘은 박물관을 할 때 드라운드한테 한 마리를 줘서, 정확히 좀비한테 한 마리를 한 개를 줘서 드라운드 30창들 든 드라운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오늘 근데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어떻게 꾸밀지 같이 보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바로 박물관을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게 생기면 해야 되는 게 있죠. 이렇게 가야지. 자, 이렇게 날아가도록 합시다. 폭죽 없이.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날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돌고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그 내구도가 달고 하다 보니까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단 말이야. 근데 내구도를 안 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면 삼지창이 없을 때, 사실 속도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은데 혹시 삼지창이 없을 때 쓰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돌고래를 한 마리 낚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가 있다면 자, 이거거든요 지금. 이건데 가장 중요한 점은 꼭 날아야 돼요. 그 바다에서 그냥 헤엄치는 거랑 그냥 헤엄치는 발을 줬는데, 날 때는 이렇게 점프를 해서 설마? 거짓말처럼 드라운드가 있거든요? 설마? 하나 더 선물해 주시나요 이분? 자, 진짜 거짓말처럼 녹화하는데 떠주는 걸까요? 짠! 아니에요? 오케이, 안 뜨죠? 네, 안 뜰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저도 솔직히 이때까지 왜 뜬지 모르겠어요. 세 개나 뜬 거 왜 뜬지 모르겠어요. 생방에서 구했는데 그 녹화 말고 그 준비 방송에서 저도 왜 뜬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정상이긴 해요. 자, 아무튼 간에 그 갈 때 꼭 이렇게 점프를 해서 날아서 들어가야 돼요. 날아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돌고래 버프가 걸리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헤엄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날아지거든요, 하늘로. 그러면 끈 때문에 돌고래가 같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한동안 날아가다가, 한동안 이런 식으로 날아가다가 다시 잠수를 하면 다시 돌고래가 돌고래 버프를 줘요. 버프를 주지 않으면 못 납니다. 버프를 받았을 때 다시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굳이 삼지창이 없어도 이렇게 좀 충분히 잘 날아갈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 삼지창이 없어도. 근데 단점이 있다면 버프를 걸어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이렇게 날아가는 문제 없는데 말이죠. 근데 이거 쓰면 높게 날아요. 급류가 좀 더 높게 나는 것도 있어요. 대신에 무조건 삼지창이 있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제가 쓴 방법을 꽤 추천합니다. 삼지창이 없을 때. 일명 돌고래 무빙이라고 제가 붙여도 될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어디서 찾아본 게 아니라 제가 찾은 거거든요. 돌고래 무빙입니다. 나는 거 잘만 날면 삼지창급으로도 날아. 나쁘지 않아. 돌고래 무빙 삼지창 없으신 분들은, 겉날개만 있으신 분들은, 진짜 PC버전은 겉날개는 있는데 삼지창이 없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야. 그래서 겉날개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속에 헤엄치면 되고. 아, 근데 아마 이건 필요할 겁니다. 물갈퀴. 물갈퀴가 없으면 안 될걸? 이렇게 높게 나는 게. 필수 아이템이 물갈퀴랑 돌고래 버프랑 겉날개네. 물갈퀴 신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박물관에 넣을 박물관에 넣을 지형을 좀 보러 왔어요. 여기가 마침 드라운드 스폰되는 거긴데 좀 이쁘게? 이쁘다 표현해야 되나? 좀 그 따뜻한 바다에 맞는 곳이라서. 이건 따뜻한 바다에 있는 거고 일반적인 바다 보통에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따뜻한 바다 지형이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에서 거를 만들기 위하는 걸로 온 거였고요. 이거 가져가자. 눈이 나는 화강암이 여기다 쓰이는구나. 여기다가래. 거기다가 이 방금 지금 제가 부시고 있는 형태랑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는 안 만들고 나름의 독창적인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오늘 맞다. 오늘 사실 드라운드는 못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특이한데, 아 맞다, 상자도 설치해야 돼. 오늘 왜 드라운드를 못 넣을 수도 있냐면, 제가 드라운드 자체를 잡아놓은 게 아니라
지금 넣어놓은 게 좀비거든요. 그래서 이 좀비가 아이템을 들어야만, 내 30창을 들어야만 드라운드를 만들고 그 만든 드라운드를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들게 되면 오늘 30창 등 드라운드 못 넣어요. 좀비가 손에 들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 무조건 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들 수 있는 좀비가 있고 없는 좀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는 되는 거 어떻게 찾아와야지. 오늘은 미리 그래도 좀비 한 마리만 잡아놨는데, 자 일단 줄게요.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라, 제발. 오! 들었다. 오케이, 자 들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고요. 이 친구 드라운드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이름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분명히 이름표를 붙여놨는데 드라운드가 되면 이름표가 날아가는 것처럼 취급이 돼요. 그래서 드라운드가 된 상태에서는 이름표를 다시 붙여야 합니다. 자, 이름표가 붙어 있을 텐데 이렇게 붙어 있음에도 오류가 나서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름표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실 때 다시 한번 우클릭하면 되고. 자, 아무튼간에 드라운드는 됐고, 댓글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거가 그거더라고요. 그 손의 위치를 바꿔달라고,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바꿔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약간 이걸 리뷰를 이걸 할 때 만들 때 슬라임을 만지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나도록, 뭔가 슬라임 리뷰한다는 느낌이 나도록 여기다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상들이 이렇게 손을 반대로 하고 있진 않거든 절대로. 그래가지고 난 이 앞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손의 위치를 바꿔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들렸던 댓글이 이 손을 좀 작게 하자 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작게 하자는 의견을 위해서 위를 좀 깎아보겠습니다. 깎아보고, 그리고 또 다음 의견이 약간 제 팔처럼, 아마도 제 마크팔처럼 이거를 두자는 의견 같아요. 여기 그 초록색깔 두자는 의견 같은데, 슬라임 영상에서 내가 봤지만 절대로 소매가 나오는 영상은 본 적이 없어. 다 팔을 걷고 있었어. 전부 다 팔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팔을 걷는다는 의미로 여기 초록색은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약간 고집이 좀 세죠? 슬라임 할 때 손 위로로 해서도 만져. 더 자유로워졌다 슬라임이. 손가락 같다는 느낌? 여기 엄지손가락 이렇게 만진다는 느낌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이 실제로 약간 아래쪽에 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좀 낫겠죠? 지금 느낌 꽤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 느낌에다가 여기다가 여기에 물이 없죠? 여기에 물이 없죠? 어라?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밖에서도 티날텐데. 잠시만요, 자 보자. 티나는데? 자연스러움 좋아요. 그리고 자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것도 올려주고. 아 요즘 너무 좋아, 박물관 잘 만들어. 이건 진짜 이쁘다. 이건 슬라임처럼 안 이쁘다는 댓글 달릴 수가 없다. 완벽하다, 완벽해. 위쪽에, 이쪽에도 조금만 더, 너무 과한가 이쪽에다 하는 건? 네, 일단 해주고 조금만 깎아서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이거 자연적으로 안 자랄 거거든요 여기 이제는. 오케이, 좋아, 완벽해. 야투 끝나서 밝은지만 보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 좀 갖고 오기. 큰일 났다. 오, 나 죽을 뻔했다. 와 뭐야, 여기 상이, 내 상이 왜 여기 있어? 어? 잠깐만요, 이 상이 언제 떨궜지? 나 지금 올라오면, 여기 올라가려고, 야 이거 운명이었나봐. 분명히 제가 양동이가 있었는데 양동이가 어디 갈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양동이를 모르는 텀을 이용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이 발견. 안 그랬으면 저 상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못 만들거든 이 상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오케이, 이제 끝. 이건 끝일걸? 끝났어. 쟤만 넣으면 돼. 얘가 근데 잘 들어올까? 타임차가 던지지 않네? 어? 또? 어라? 여러분, 쏙 물로 원래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었나? 자기가 알아서 쏙 들어가 버렸는데, 자기 집인 거 알고 내 집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 살아. 생각보다 바다 랜턴이 잘 보이진 않네요. 우리 저쪽에 아쿠아리움 때도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야간 수식 굳이 안 먹어도 여기는 잘 보이거든?
여기가 불울렁생이 때문이죠. 저기다가도 약간 불울렁생이를 조금 안 보이는 쪽에 설치를 하긴 해야겠네요. 좀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지금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야간 투시 마치겠습니다. 자, 3일차 드라운드 넣었고요. 이거를 좀 고민인 게 공간을 좀 더 넓혀서 한 마리가 아니라 드라운드 여기 원래 바다 유적이랑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건물을 하나쯤 뒤에다 설치를 해서 원래 드라운드가 앵무조개를 든 드라운드 그리고 삼지창, 낚싯대 없는 드라운드 총 4종류라서 4종류를 넣을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댓글에서 남겨졌던 게 박물관 5개당 갑옷걸개 하나 보상, 다들 괜찮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개당 하나 보상으로 해서, 저번에 스켈레톤이 들어있지 않았나요? 뭐지 여기? 어쨌든 그걸로 해서 다음에는 갑옷걸개 2개도 지금 팔가지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